금정산수 참으로 아름답네. 가는 길에 야생화를 다 심어놨어요 또. 이야. 하여튼 뭐 금정산성 올라오니까 편안해 보여. 곧 벚꽃도 피게 생겼어요. 꼭지는요. 노랑 제비꽃 이리 쭉 따라가면서 다 있네. 와, 노랑 제비꽃 이제 피기도 했고 지금 피고 있는 중이고. 와, 멋있다. 찍어봐야지. 산 망루 보고 가야죠. 멋있어요. 와, 작은 망루인데 돌을 아주 잘 쳤어. 잘 쌌네. 이거 진짜 소나무가 합곤이야. 오, 멋있어요. 한눈에 다 보이네. 바닷가에 다 보이네. 저수지도 멋있네. 저게 저수지가 강이야. 저게 강이겠죠? 저수지 아니죠? 저기 저수지 아니요, 강이지요. 뭔 강일까? 저수지일까요? 이야.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아, 요리 직진할 수 있어요? 아, 예, 그러면 당연히 이리 와야지. 멋있다. 여기서 넘어가나 보다. 뭐, 가기 어렵고, 갈 수 있어요, 여기? 위험하죠? 예. 다시 어떤 길로 살짝 돌아가야지.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저 강 이름 알아요? 강이요? 저수지요? 강 같죠? 강 같은데? 네. 아까 다리 건너온 그 강 같은데? 아, 그런 것 같죠? 쭉 이리 가보자. 요리 가나? 어디로 가는 거야? 오늘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못 가겠네. 처음 와서 이리 가면 되나? 아, 옛날에 성곽이었죠. 기아 조각 많나 봐요. 기아요, 기아. 기아 조각이요? 요리 내려가나? 오, 요리 내려가나 보다.
오, 귀여. 예, 요리 내려가면 되겠구나. 어이, 가보자. 날이 개뜬이 쫙 멀리 하늘에 구름이 있어도 시야는 완전히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네. 아, 그 진달래가 피기도 했네요. 아, 멋있다. 오, 휴드부도 뭐야 너는? 딱 올라왔네. 얘는 또 뭐야? 녹정 약수터네. 녹정 약수터는 금정구에서 먹는 물 공도실로 지금 관리하고 있네. 녹정 약수터 좀 먹고 가볼까요? 아, 완전히 야, 습관수네, 습관수. 아이고, 감기 왔어. 어디로 가는 길이 없네. 어디로 가야 되나? 이리 가야 되나? 와, 바위가 엄청나게 크네. 와, 야, 이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우리 약수가 됐어요. 헐지 마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리 가볼까? 능선 따라 가봐야 되겠다. 나 혼자 와가지고 잘 찾기가 어렵네. 사막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잘, 뭐, 길을 잘못 들려서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막으로. 아, 야, 생각 너무 아, 멋지네요. 사막루에서 부채 바위도 보고 둥자 바위도 보고 해가지고 고당봉인가? 금정산 정상 거리 가는데 이리 가는 게 맞긴 맞나 보다. 능선 쪽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 어디 내려가니까 다른데 아파트 쪽으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아, 이리 가면 될 것 같아. 뭔 바위일까? 이름은 잘 모르겠네. 부채바위 있고 둥자바위 있고 무명바위가 있고 그러면 사막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아, 여기도 멋있다 진짜. 들어가야겠다. 아, 이 바위 멋있다. 저 막루까지 다 보이네. 이쪽은 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성곽 이쪽 있고요.
멋있네.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이리 못 올라가게 돼 있군요. 그냥 앞에서 보고 갑니다. 너무 아름답네. 성가하기 이런 바위들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동자바위일까? 어떤 건 못 해봐 이거. 이것도 보면 이상 동자? 하여튼 뭐 그나저나 멋있는 바위네. 다음에 올 때는 알도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냥 가봐야지. 알바들 좀 해가지고 빨리빨리 가야 돼요. 내가 금방 따라잡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힘들죠. 따라잡으려고 가봅시다. 멋있다. 바위 뒤에 진달래가 피었네. 진달래가 많지 않아서 이것도 귀하니까 찍어봅니다. 이리 내려가냐? 왜 이리 가냐? 어찌 된 거야? 좀 보고 갈 수 있나? 오, 이리 갈 수 있는가 봐요. 예, 가봅시다, 그러면. 맛있어. 좀 맛있어. 저 동자바위일까? 아이고,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어우. 금정구겠죠? 가보자. 이리 내려가면 된다. 이리 갈 수 있을까? 안 되겠다. 와, 저쪽 바위산 진짜 멋있네. 와, 이리 내려가면 됩니다. 성곽입니다. 좀 허물어졌죠? 그래도 형차 두 개가 다니 나타나 있구만요. 와, 저쪽 산 좀 봐요. 와, 여기서 먼저 찍어봐야지. 와, 됐다. 여기도 찍어보고. 와, 성가. 와, 이건 세우서 한번 찍어보자. 오우, 멋있어요. 갑시다. 아, 성물 다 와가는 것 같아요. 와, 오, 짐승 형국이네. 와, 멋있다. 바다랑 다 보인다고? 그래요. 여기서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 것 같아. 강, 강철기. 오, 그 넓은 길로 가기도 돼 있구만. 나는 근데 좁은 길로 가고 있어요. 아, 사람 오셨다. 성곽이 쭉 있어요. 저는 성곽 따라가고 있어요.
생각이 이런 데가 포토드론이구만. 더 아름다운 여기가 더 아름다운 포토존이네. 와, 산그림에도 끝내지. 여기 사성로 왔어요. 승극 타러 오니까 힘들어도 좀 빨리 와지네. 산너울에 두둥실 흘러가는 저 구름아 너는 알리라 내 갈 길을. 부평초 같은 마음을 찬란한 구름꽃을 피우기에 떠도는 유랑별처럼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사성루 왔습니다. 네 번째 성루. 오늘 금정산 고종본 정상까지 가는데 아마 성루를 두 개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삼성든지 사성루 모르겠어요. 이제 오성루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이제 제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 너무 멋있다. 찍어보자. 나도 한번 넣어보고 찍어. 멋져. 좋았어. 저기서 내다보고 우리한테 공격을 하면 나는 꼼짝 못하죠. 저기가 고종봉이 아닐까? 고종봉이 저각인 것 같아. 여기가 고종봉일 것 같아. 이런 방에서 제일 높아요. 빨리 가야 되겠다. 고종봉아 기다려라. 일단 고종봉까지 가야 돼. 여기도 단청을 좀 했었네. 그렇죠? 아, 단청을 좀 했었구나. 오래됐어, 오래돼. 갑시다. 제가 선 곳이 제 사망로입니다. 이거 제 사망로. 근데 장대가 있네요. 장대는 이제 지휘들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금성 금정산선 장대는 1.3km 요리 가야 되네. 저 밑에서 이게 지도하고 있던 장대가 또 있군요. 장대까지는 못 가고 산성을 지나서 이제 의상병원이나 뭐 그런 데로 가야 될 것 같아. 금정산성. 금전산성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후인 1703년에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바다를 지킬 목적으로 금정산에 돌로 쌓는 산성으로 성벽 의리는 18,845m. 와, 성벽 높이 1.5에서 3m. 총 면적은 8.2제곱킬로미터는 국내 산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산성이네. 금정산성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성이라는 걸 이제 알았네. 처음 산성을 쌓는 시기는 문헌사는 확실하지 않으나 남해안과 낙동강 하류에 애국의 침입이 스며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신라시대부터 서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전입부 67년 통제사
이지영이 왕에게 금정산성을 고칠 것을 거인하는 기록이 있는 곳으로 보아 1703년 이전의 산성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와, 대단한 금정산성. 대단한. 한번 찍어봐야 돼. 여기 넣어가지고. 저, 여기까지 넣어가지고. 빨리 가자. 어차. 후. 여기 기아 조각 같은 거 다 있다니까요. 야, 여기서 기아. 옛날에 좀 깨졌던 것들이 남아있네. 파리하고 연대서 산성을 쌓았어요. 와. 파이종다리가 많이 울었었네. 휘지, 휘지, 휘지. 야, 산성 봐. 와. 금만 잠깐 저기 사성로 지났고요. 저 밑에가 삼성로죠. 와, 너무 아름다운 산성이다. 가봅시다. 금정산 의상봉 638m 의상봉 한번 읽어볼까요? 의상봉은 금정산산 제3망루가 있는 이쪽 봉우리로 동해의 망망대해를 하늘에 바라보는 망대 역할하는 봉우리. 늠름하고 고관 자태로 웅크린 호랑이가 동해를 바라보며 부산을 지키는 지혜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의상봉은 용호봉이라고도 한다. 전설에 따르면 용이 여의지를 물고 승천하라고 하다 갑자기 금정산 산신령인 호랑이가 나타나 승천을 저지하려고 용과 격렬한 몸싸움을 했다고 한다. 마침내 무승부가 된 호랑이와 용은 각각 이쪽은 용을 저지하는 형상의 호봉이 되었고 아래쪽은 용을 닮은 용봉이 되었는데 두 봉오리를 합쳐서 용호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 뒤 1970년대 산악인들이 의상봉이라고 명명한 뒤 지금까지 부르고 있다. 이야, 의상봉 꼭대 연락해 봅시다. 여기가 용호봉이고 아니 호랑이가 함께 있고 저기는 용봉이고 해. 그래서 용과 호랑이고. 우와, 멋있다. 이거 고삐 같아. 여기가 앉아있고요. 여기는 용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용호봉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의상봉이라고 한다네요. 여기가 용이고 아니 여기가 호랑이 용 합쳐서 용호봉 그랬는데 요새는 의상봉이라고 산악인들이 의상봉을 주로 많이 써서 의상봉이라고 하네요. 가자. 오, 아, 엄청 멋지네. 아, 용호봉 머리. 어나, 이게 호랑이. 여기는 호랑이. 여기는 밑에는 용. 용등이 보이잖아요. 이걸 다 합쳐서, 용호봉. 요즘에는 의상봉이라 한다고 아셨죠? 자, 가봅시다. 저기 금정산 전산이 쫙 하고 있네. 뒤쪽에 빨리 가야 되겠다. 고당봉이 2.3km, 동문에서 여기까지 2.7km 왔네요. 많이 왔습니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당봉이 정상입니다. 정상. 이제 이렇게 편한 길로 가보도록 합시다. 와. 갈매길입니다. 갈매길. 거기가 호랑이가 나타나고 저기는 용이고 이렇게 합쳐서 용호봉이야. 여기서 본 게 더 멋있네. 근데 지금은 이걸 의상봉이라 한다네요. 가봅시다. 김유신 설바이 어디에 있어? 김유신은 삼구통일의 큰 뜻을 품고 금정산 고당봉에서 오랫동안 수련을 쌓았다. 어느 날 고당봉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와 어룡 부근에서 수련을 했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뻗은 산등성에는 높은 너럭바위가 있다. 이 파이틈에서는 으름키만한 땅딸보 소나무가 박혀 있다. 이 소나무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이곳에서 김유순이 낭도들을 훈련할 때 이 바위에서 부동자세로 몇십 시간 서 있는 훈련을 하다가 선체로 소변을 쏴버렸다. 그것을 본 한 낭도가 그 자리에 아기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이 소나무가 1000년의 유구한 세월 동안 피바람을 이기는 것도 지금도 그 푸름을 뽐내고 있다네. 김유신 솔바위를 그 저쪽에 있다 해놔야 여기 있다 해놓으면 언제 저기 가냐. 저긴데요. 저기요. 저기요. 요 바위하고 저 바위 어디서 저 바위에서 서 있었나? 아까 그럼 호랑이 바위는 없고 용바위에 가 있나 보다. 하여튼 뭐 맞긴 맞네. 요거 호랑이고 요거 용바위. 여기가 용바위에가 소나무가 하나 있네. 천 년이나 된 소나무. 가봅시다. 오니오봉입니다. 오니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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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오봉은 687m네. 금지령산 덩치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네. 그렇구만. 어둠을 헤치고 동해에서 떠오른 햇빛을 받아 갓 피어난 매화처럼 화려한 자태야 빛깔을 수놓은 형상을 하고 있어 으뜸은 새벽이라는 뜻으로 원효봉이라 불렀다. 금정사선 제3무의 뜻이 차지하고 있어 동이망명대회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하는 봉우리다. 원효봉에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김순 장군이 원효봉에서 낭도들을 훈련시키되 바위에서 부동자세로 오랫동안 서있다가 선체로 소변을 보았는데 낭도 하나가 그 자리에 작은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이 소나무는 오랜 세월 비바람을 이겨내고 푸름을 뽐내었는데 사람들은 김유신 장군이 서있던 바위를 김유신 설바위라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다. 원효대사 그 원효봉이 아니구만. 금정산 원효봉은 그런 뜻이 아니군요. 자 여기 야, 산성 보이시죠? 요리 쭉 내려가서 저 밑에까지 다. 와, 너무 멋있다. 뭘까지 다 보이네. 저가 정상인 것 같아요. 빨리 가봐야 되겠다. 오. 687m 찍어야지. 이만 찍고 자 이렇게 찍고 날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하면 맛있겠다. 자 원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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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요? 됐어요. 가자. 원효봉 안녕. 뒤가 보입니다. 어디 가자. 아이고 멋있다. 아 멋있어.
운무니까요. 성문인데. 와, 진짜. 먼저 튼튼하게 잘 됐네. 네, 산속 있고. 금정산성 북문이라구나, 북문. 예, 범어사에서 서편을 1.6km 고당문 남쪽으로 흘러내린 중흥선의 어느모를 향해 다시 치어오른 자리에 있다. 금정산성의 사암 가운데 북문이 가장 투박하고 거칠다. 야, 근데 멋있는데. 거칠다가 이제 북문이. 금정산성 북문. 야, 다 함께 찍어봐자. 북문까지. 제일 멋있네. 금정산성 북문이 제일 멋있어. 투박이도 멋있네. 성각다가 쭉 올라오면 고당산, 고당봉 정상에 오르겠네. 고당봉 1km 갔다가 범어사 1.7km 내려와야 되네, 그러면. 범어사를 가려면. 그래야 되겠네. 갈매길 안내도 있고, 무릎구조 있지도, 참. 금정산성 아까 읽어봤고, 멋있다. 대자연이 달린 성곽 토를 금정산성을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불쑥 솟아있거나 누군가 돌탑을 쌓아놓은 것 같은 바위들로니 볼 수 있습니다. 이 암석들은 풍화에 형성된 토르라고 하는데 똑바로 서 있는 돌탑이라는 뜻으로 영국 코넬 지방의 지방어에 유래하였습니다. 암석이 땅에 드러나기 전 지하에 있을 때 암석의 빈틈을 따라 차별적인 풍화 침식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암석이 지표에 드러나면 풍화되어 부스러진 부분이 없어지고 남은 암석 덩어리가 기반항과 연결되어 돌탑들을 보이는 지형이다. 인간이 만든 성벽과 대자연이 만든 성곽이 조화롭게 올리고 있는 금정산입니다. 이게 토르구나. 이런 게 다, 예, 스스로, 자연 스스로 행성 과정이 이렇게 되네. 잘라져가지고. 갈대와 억새 차이가 나와 있네. 억새는 이렇게 꽃이 보면 해요. 갈대는 이렇게 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잘못 그려놨네. 억새는 이렇게 그려진대. 이거 갈대 잘못 그려놨네.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저 밑에서 나와야 된대. 잘못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파리가 다르게 난대. 나는 자리가. 매화꽃이 피었군요. 고당봉 가는 길입니다. 고당당당당당당 고당봉. 우리 팀들도 있나?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가봐야 돼. 금정산 등산 뭐라 탐방 지원센터에 와 있겠네. 아, 멋있게 지원하네. 와, 새 심정. 마음을 닦는 거네. 마음을 닦는 곳. 금정산 탐방 지원센터가 멋있어요. 금정어 문화유산. 금샘이 유명하구나, 금샘. 고당봉. 복감은 고당봉 나고 고모당, 당도 있고 그러네. 금샘, 고당봉, 고모당, 고자. 기억으로 다 시작되네. 금샘, 고당봉, 고모당. 가봅시다. 금샘 가는 길. 현이치. 여기가 고당샘? 금샘은 여기까지 갔다 와야 되네. 희연이치에서 금샘은 이쪽으로 쭉 가야 되구나.
좀 더 올라가면 나온 데가 있겠지. 소방한 석궁의 솜씨처럼 금정산의 금샘은 솟아있는 바위 윗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석궁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 웅덩이는 풍화혈 중 하나인 남아라고 합니다. 풍화혈은 암석의 작은 틈이나 어멍한 곳에 빗물이 고이거나 그을지면서 그 부분이 계속하여 풍화되어 커지고 생성되어서 혹은 물을 많이 함유한 토양이 암석과 함께 오래 지하에 있다가 지표로 드러나 자발적으로 침식되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중 바위 표면에 만들어진 것을 남아라고 하며 보통 화가몽이 많이 형성됩니다. 남아온 오스트레일리아 온주 민인 아보리지는 언어로서 구멍을 따신다. 구멍 가봅시다. 금샘 400m. 여러분 금샘을 갔다가 장군봉으로 가면 안 되고 거당봉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야 돼. 이거는 고당샘이구나. 고당샘. 금정상, 고당봉 정상 아래 나파이 틈에서 쏟아내는 샘이다. 샘물은 흐르고 흘러 북문 인근에서 양갈래로 나뉜다. 큰 갈래는 범어사를 지나 온천천을 이루고, 작은 갈래는 북문 습지를 채우고, 대천천을 올려드니 온천천, 대천천의 발용지자 부산 시민 삶의 원천이다. 현재 고당샘은 금정상 고당봉 표석비 건립 시민성금으로 2017년 6월 30일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되었다. 야야, 왜 여기 요 고당샘 밑으로 이제 내려 허드렘을 치도록 해놨고, 이거 두 군데 발원지구만. 한번 먹어보자 그래. 이 물 먹으면 낫겠지? 고당샘 고당봉 아래. 아, 물 맛 좋다. 금샘 가는 길로 빨리 갔다 와야지. 고당샘은 봤고요. 양이야. 왜 그러고 있어? 금샘 가는 길이야. 금샘 가는 길이. 저거 아닙니까? 아니죠. 저거 아니었죠? 금샘 가는 길 350m. 이렇게 정했네. 이렇게. 야, 이거 위를 찍을 수가 없잖아. 이따. 와, 이거 못 찍겠는데. 여기까지 찍어보자 그럼.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와. 어디가 있을까요? 금샘이요. 유명한 샘이라는데. 아이고, 아이고. 금샘 여긴가? 아니야. 금샘 가는 길. 여기 가. 얼마 안 남았어. 어디서 표시가 안 돼 있어. 표시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또 더 넘어온다. 여긴가? 여기야? 아닌데? 여기도 아니야. 어이구 참. 이런 큰 바위만 보고 가네. 여기 아닌가 봐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표지가 없어. 아, 저 중간에 내려가나 봐요. 없어. 딱따구리 나무조는 만들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오늘 두 번이나 잘 못 찾구만. 아까는 사승루를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헤맸고, 오늘은 또 금샘을 못 찾네. 분명히 여기까지 표시가 돼 있는데. 아까 오른쪽으로 돌아갔나? 아, 자꾸 시간만 가는데. 아니, 마지막 중요한 데서 표지를 제대로 안 해놨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긴가? 지금도 하나 힘띠지가 있는데. 어디야? 여기라고? 여기 아닌데. 금심이 도대체 저 어디가 있는 거야? 여기 아니야. 어디야? 금샘이 어디에요? 말씀 좀 물을게요. 금샘이요, 금샘. 이리 더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저 봉오리도 이리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와야 되구나. 예, 이리 와서 200m로 하면 되고요. 여기 400m. 여기는 400m? 예. 아, 있긴 있구나. 한참 가다가 돌아왔어요. 아이고. 너무 멀다 싶어서. 다 하나보다. 금신 가는 길. 아따. 생각보다 머네. 아이다, 나 잘할까. 가 있나 보네. 올라가 봐야 되나 봐. 그 사람들 육지 갔다 오는데 한 2,400 정도. 그랬다 그 뒤로. 수직 놓고 그냥 놓고. 아이 대낭은. 아, B 코스 왔어요? 우리 코스. A 코스에서 왔는데. B 코스. 아, 여기구나. 네. 사장님. 아, 너무 멋있다. 찍어요? 아, 네? 봤지? 금샘이다, 금샘. 아, 진짜 아, 멋있어. 바다도 다 변해. 좋아. 빨리 찍어주세요, 좀. 금샘. 사진 잘 찍나? 아. 야, 요 앞에 해운대야, 이거? 네? 여기 해운대야? 해운대요? 저 앞에 가요? 그런가 보다. 어당봉 이쪽이구나. 빨리 가자, 이제.
백악기 말기인 8천만 년 전부터 형성돼 하강한 바위로 오랜 세월 동안 풍화 작용과 기후 변화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풍화열 가운데 하나인 남아이다. 세종실록 스리로지와 동국여지 승남에서는 금정상 서북산정에 바위샘이 있는데 바위에 난 샘은 둘레가 10자 남짓하며 깊이는 7치쯤 된다. 금빛 나는 물고기가 오색 구름을 타고 내려와 그곳에서 헤엄치고 놀았다고 하여 금샘 이름이 생겨났다. 고 기록하여 금샘의 유래를 전하고 있다. 금샘, 금샘 잘 봤습니다. 이제 고당봉을 보러 갑니다. 고당봉이요. 이제 얼른 가자. 일하다가는 오늘 언제 갈지 모른다. 빨리 가자. 송곳 같네, 송곳. 와, 송곳 같아. 가자. 고당봉 금샘 2km 약 200m 내려가서 잘 보고 이제 고당봉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전산 등산도 안내되고 멋지게 있네. 고당봉 가는 길입니다. 고당봉 가는 길. 저기 고당봉이네. 고당봉 다 올랐습니다. 야, 금샘을 먼저 갔다가 이제 고당봉을 올라갑니다. 이야, 멋있대요. 지금 어디로 내려가신 거예요? 범어사로 가는 거예요? 범어사는 이쪽으로 가야죠. 요리 내려가서 밑으로 가면 범어사예요. 예, 감사합니다. 범어사로 내려가야 되구나. 금정산 등산로 안내도. 금샘에서 왔습니다. 이제 고당봉이 100m 남았습니다. 가봅시다. 고당봉 난간에 기대지 마시오. 저기 부산 쪽인가 봐요. 와, 멋있다. 와, 진짜 멋있네, 와이다.
나선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만. 달팽이 집을 짓네. 고당봉입니다. 고당봉. 고당봉이야. 고당봉 801.5m네 금정산 고당봉. 새로 좋아하시는 대장님 때문에 우리 앉자. 앉아봐요. 대장님 폰이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너무 좋지 않아요? 0.5로 돼 있어요. 광각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쭉쭉이지. 사진 찍어드려요? 나 지금 유튜버인데 이렇게 들고만 있으면 돼. 아, 유튜버요? 네,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네. 사진 찍으려면 여기를 한번 꽉 눌러주면 돼. 네네. 발이나 안 하고. 네. 아이고, 나 A코스 왔어요. 근데 내가 제일 늦은 것 같아, A코스가. A코스 사람들 다 내려온다. 아유, 쫓아오느라고 힘들었어. 고당봉 801m. 대장님한테 지금. 됐습니까? 예. 네, 몇 번만 눌러줄게요. 예, 몇 번 눌렀습니다. 됐어요, 고맙습니다. 아, 6분 지금 촬영 중이시네? 예, 예, 예. 야, 대장님 이제 어디로 내려가요? 네, 여기로 다시 내려가셔서 요 밑에 살짝 있어요. 네, 범어사로 내려가셔서 범어사로 범어사로 그 동생 하, 가는 길 말고 좌측으로 내려가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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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저 앞이 해운대예요? 저게? 네. 저가 해운대요. 이야. 해운대 보면서 해운대라고 그러는데. 아, 해운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해운대 분위기인데. 예, 맞아요. 그 해운대 그 영화에서 건물. 맞죠. 우와, 멋있다. 해운대도 왔습니다. 그래서 다방리 쪽 8km네. 이야, 저 해운대 부산이요. 부산이 저렇게 가까이 보이냐. 끝내줍니다.
우리 같이 온 분들인데 느낌이 다 같이 온 분들이야. 이제 범어사 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아이 호쳐 알박 탔는데 다행히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내려가게 되네. 아, 멋있다. 야, 이야, 강요가 부산 쪽이 낫동강인가? 낫동강아 흘러가다 흘러가라. 우리는 천진한다. 호랑이 리리리리 저 불로 지혜로워서 가라. 어 요리 쉽게 내려갈 수가 있네. 아, 아까 올라왔는데 쉽게 내려갑니다. 얼른 귀가해야 되겠어요. 귀가합니다. 오, 바람이 엄청 세네. 근데 진달래가 안 피어서 좀 그렇다. 뭐 진달래 안 피었다고. 진달래죠. 다음 주 백두대 같으면 뭐 어느 뭐라 싶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아이 대단해요. 금정산 고당봉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범어사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잣나무 숲길이네. 멋있네. 그래도 오, 바람이 안 묵혀. 아휴 죽들 않네. 바람이 안 불어요. 범어사 3.4km. 예, 내려가면 되구나. 아이고 길이 좋네 여기는. 아 백목님 꽃 이쁘네. 예. 범어사 여기서부터 범어사인가봐요. 네.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잘 몰랐는데 범어사가 이렇게 크구나. 주차장도 많아요. 아, 범어사 부처님 오신 날 준비하느라고. 범어사 부처님 오신 날 여기서부터서 범어사의 경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위가만 찍었네. 우와 멋있다. 금영진? 신? 길영진 상간지주 단대 업체가 있구만. 이제 여기가 범어사
처음이야. 처음 장성 처음에 와. 엄청 크네 보모사가. 여기 온 사람들 주차장도 많고 여기 부도도 많네요. 보모사 부도인가 봐요. 부처님